안녕하십니까. 뉴욕의 엘리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전에 또 요새 생활을 하시면서 자기 PR이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나의 스스로 나의 상품 가치를 남한테 보이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한 모습에 대한 의미로 자기 PR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자, 상품을 판매를 하고 상품을 제조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상품보다는 패키지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보시면서 때로는 과대 포장, 이런 포장지 값이 더 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제조 원가가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왜 상품의 포장지와 패키지에 신경을 많이 쓸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같은 상품 종류라도 디스플레이가 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뭐 월마트를 간다든가 타겟을 간다든가 아니면 한인 마켓을 갔을 때에 고추장을 하나 사시더라도 상품의 진열대에 같은 고추장이 여러 개가 널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된장을 사시더라도 된장 코너에 가면 상품의 종류별 회사별로 패키지에 따라서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상품을 사시면서 무엇을 먼저 보시나요? 제조 회사의 브랜드를 먼저 보실 겁니다. 또한 만약에 브랜드를 결정하지 못하시고 상품을 사시는 경우에는 무엇을 보시게 되나요? 패키지를 보시게 됩니다. 디자인을 보시게 되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동차를 사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따지시는 것은 무슨 상표, 브랜드를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디자인을 보실 겁니다. 내가 브랜드를 아무리 좋아해도 2019년도에 나온 자동차의 모델이 디자인이 내가 마음에 썩 들지 않는다면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상품, 자동차를 사시는 데 있어서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시다가 결국은 아, 다음번에 나오는 거에 사지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상품의 디자인 구성에 대한 패키지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에 대한 상품의 브랜드는 생각을 안 할까요? 자, 오늘 영상 시간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의 상품의 가치, 나의 브랜드를 만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아는 사람을 만나고 친한 친분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한 친분이 아니고 서로 생판 모르고 안면이 없는 사람들과 만나야 되는 모임의 장소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사람이 아니더라도 차 한잔 마시면서 여러 사람이서 대화를 나눠야 되는 그런 자리에 가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가시다 보면 유난히 사람이 많이 끌고 유난히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주변에 그 사람한테만 몰려드는 그런 경우를 보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브랜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의 브랜드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나의 상품 가치, 나의 브랜드,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요? 나니까요. 왜요? 내가 제조사이니까. 내 스스로 내가 만들어야 되는 제조사이기 때문에 나의 상품의 브랜드 가치는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나요? 자, 내 브랜드, 나의 사람의 가치인 나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에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나를 생각을 해보고 내가 지금서부터 이성을 깨우치고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다니던 시절서부터 지금의 내 인생까지를 쭉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나온 주마등 같은 시간들을 쭉 필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나의 성격, 그리고 미소, 키, 말투, 옷 입는 스타일, 그리고 재능, 무엇을 좋아했고 무엇을 잘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노트로 필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오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의 보여지는 모습, 내가 지난 과거의 추억 속에 있어서 과연 무엇을 인정받았었는지, 누가 나한테 관심을 주었었는지, 누가 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했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내가 그 부분에서 인정을 받아오고 남들한테 기억에 남으면서 좋은 사람의 이미지로 이루어졌었던 한두 가지를 결정을 하십시오. 아마도 여러분들한테는 각기 나름대로의 사람마다 다 다른 특색으로 여러분들의 결정이 지어지실 겁니다. 키가 크신 분은 내가 이 나이에 50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나이에 60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으로는 키가 컸었지.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손에 손재주가 있어서 굉장히 뭐 무엇을 만드는 데 있어서 능력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은 적이 있었어. 그리고 지금도 난 자신이 있어.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아, 나는 지금까지 해보진 못했는데 노래를 부르고 노래방을 가보니까 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노래를 상당히 잘해. 그리고 사람들이 나보고 가수 같대. 뭐 이런 말을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소한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나 두 가지를 정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자, 그 부분을 정하셨으면 그 부분이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나의 특색과 나의 브랜드로 키울 수 있는 재능입니다.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연습을 하느냐고요? 자, 노래방은 일주일, 1년에 한두 번 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시다 보면. 또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뭐 한 달에 한두 번도 가시는 경우가 있겠죠. 자, 노래방에서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인정을 받았으면 내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인정을 받았던 그 노래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운 금강산이라는 가곡을 내가 잘하는 걸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 그리운 금강산을 시시때때로 내가 연습을 하면서 내가 언젠가 누군가 앞에서 노래를 한번 하시죠 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선뜻 나가서 나 그리운 금강산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을 때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자, 그리운 금강산을 열심히 부르셨습니다. 그게 장소가 어느 장소이건 간에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운 금강산은 가곡이라서 노래방에 어울리지 않지만 당신이 불렀던 그리운 금강산 굉장히 멋지더라. 야, 저 사람은 일반적인 성악가보다 그리운 금강산을 더 잘 불러. 이런 인정을 받으면 그 인정을 받으신 여러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가 되시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자, 네 번째로는 그 연습을 하셨던 부분을 테스트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브랜드를 만드는 상품도 테스팅 마켓이라고 있습니다. 상품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내놓기 전에 시제품이라고 그러죠. 어떤 인정을 받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고쳐나가거나 결정을 하시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누군가 주변한테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색종이를 잘 접는 재능이 있어. 그럼 색종이를 열심히 접어서 학도 만들고 악어도 만들고 참새도 만들어서 주변에 가까운 아이들이나 손자나 아들이나 따님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색종이를 이렇게 만들었다. 자, 그럼 평가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 평가 속에서 대단한 자존심에 또한 나의 행복감에 이런 부분들이 생기실 겁니다. 그게 나의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색종이로 종이접기를 잘하시는 분, 그 부분이 여러분의 브랜드 가치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나의 브랜드 가치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재능을 발견하셔서 테스팅 맞기까지 끝나셨으면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기에 열정을 가지셔서 내가 시간을 틈틈이 내실 수 있다면 노력을 해서 더 쌓아나가시는 거죠. 색종이로 참새를 접어보셔서 인정을 받았고 색종이로 학을 접으셔서 인정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다른 것도 한번 만들어보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재능은 점점점점 더 발전을 하실 거고 주변 사람으로부터는 저 사람은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인식하에 홍길동 하면 아, 색종이 잘 접는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다만 생각을 못하셨고 지금까지 노력을 할 기회가 없으셨기 때문일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쌓여져 있는 나의 재능과 브랜드 가치가 생기셨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발전 나가시는 시간을 갖다 보면 자신감이라는 게 쌓여지십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나의 모습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우연치 않은 기회에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오시게 되고요. 사시다 보면 당연히 옵니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 그런 모습이 남한테 인정을 받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브랜드 가치는 굉장히 하이 레벨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타고난 재능 다 다릅니다. 하지만 내가 재능을 끌어내지 못하고 죽는 게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박사 같은 경우에도 95%를 모르고 5%의 재능을 끌어내서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대단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토마스 에디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부터도 해서 마찬가지지만 모든 일반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태어난 재능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끌어낼 수 있는 기회도 미처 판단하지 못한 채 나이만 먹어가게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영상을 보시면서도 그런 깨달음이나 저와 같이 공유를 해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의 브랜드 가치, 나의 개인적인 브랜드 가치 분명히 짧은 시간 내에 확보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고요? 제 직업이 그렇습니다. 저는 기업 컨설팅과 회사의 브랜드 가치에 대한 부분도
제가 지원을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험과 많은 상황을 봐왔기 때문에 기업도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기업도 가능한데 개인은 못할 게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는 한 분, 영상을 보시는 100분, 1000분이라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확신에 차셔가지고 오늘 당장 한번 나의 브랜드 가치 한번 만드셔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꼭 제안을 해드립니다. 멋진 인생 되시고 싶으신 생각이 있지 않으세요? 나 사진 잘 찍는 사람, 나 카메라 잘 만지는 사람, 나 컴퓨터 타이핑 하나 잘하는 사람, 어떤 것이든지 말입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으면 이쪽 아래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청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 키다리 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